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통해 먹여 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도시와 여행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국의 일본 여행객 수는 750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 비해 돈을 덜 쓴다고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에 있어 없으면 안 될 존재일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은 조용하고 먹거리가 많은 후쿠오카, 큐슈 지역과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사카와 교토, 그리고 낚시를 위해 대마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일본 정부 통계에서 공개된 일본의 공항과 항만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와 비율이 적힌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행 비수기인 4월인데도 상당히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의 여러 곳들을 찾은 것이 보입니다. 도표에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일본 여행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마도를 찾은 외국인 중 99% 이상이 한국 관광객이며 후쿠오카를 포함한 큐슈 지역은 외국 여행객의 70% 이상이 한국인들입니다. 실로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한국 여행객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 즉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본 도시와 여행지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줄거나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수많은 호텔과 료칸, 유명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편의점들과 선물을 판매하는 상점들과 백화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여행객 비율이 높은 큐슈와 대마도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오사카와 교토 지역에서는 당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결국 아베가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마도와 후쿠오카, 큐슈 지역은 당장 매출이 크게 쪼그라들어 수많은 가게들이 매상에 타격을 입게 되고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장기간 끊어지게 되면 엄청난 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후쿠오카 여행책을 쓰기 시작한 2010년 초반만 해도 후쿠오카나 큐슈에 한국 관광객은 매우 적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인들로 인해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하카타나 텐진 등은 엄청나게 가게들이 늘어나고 도시 자체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후쿠오카나 큐슈의 경우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 도시 경제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피폐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곧바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아베와 자민당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베는 유별나게 지지율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짓이라도 할 인간들이 아베와 현재의 일본 우익정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일본 여행은 특히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미 예약을 끝내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가야 한다면 최대한 일본 물건을 사오는 일을 줄여주시고 일본에서의 지출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 특히 일본의 인기 소도시에 대한 여행을 줄이는 것만이 아베와 일본 극우 정부에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빠른 치명타를 먹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일제불매운동 오래 못 간다고 한국을 비웃다가 5일 만에 사과한 유니클로 CEO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